Anyway, today, sorry, can we restart? It's okay. I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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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my name is Cam Tu. I'm from Vietnam, and I come to Bronx to have eyes, nose, and a facial contouring done. So today I'm here with Dr. Yu, yeah. Right? Yeah. So I'm gonna ask him a few questions about my nose. Yes. Yes. All right. Okay. Should we start? Okay. Okay. What is a bulbous nose? 복코라는 거는 딱히 의학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얼굴 비율에 비해서 코가 넓게 퍼져 있거나 혹은 콧볼이 큰 경우에 복코라고 합니다. 또한 콧구멍이 크다든지 콧볼만 큰 경우에 있어서도 복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o I have a bulbous nose? 깜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많이 두꺼운 건 아니지만 특히 눈의 바깥쪽 폭에 비해서 코의 가운데 부분 폭이 조금 넓은 느낌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복코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이제 피부가 많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콧볼이 많이 큰 사람도 있고 깜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많이 두껍다기보다는 이제 연골 부분이 조금 크고 콧구멍의 폭도 약간은 조금 큰 눈과 눈 사이 간격보다는 약간은 넓은 느낌이 있는 마일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at's the operation method for the bulbous nose?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복코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복코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아래쪽에 있는 연부 조직을 제거를 하고 아주 큰 경우에는 연골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벌어져 있던 연골을 모아주기도 하고 코끝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콧볼이 큰 경우에는 콧볼도 조금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코가 좀 넓어 보이고 퍼져 보이는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Okay. Okay. Is my operation method the same?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복코 수술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 방법이 비슷한데 깜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겠죠. 근데 피부 자체가 많이 두꺼운 것보다는 이제 연골 자체가 좀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라서 연골을 좀 모아주면 넓어 보이던 퍼져 보이던 느낌도 개선이 될 것 같고 양쪽 눈 미간 사이 폭에 비해서 콧볼이 조금은 넓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콧볼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콧볼 폭을 살짝 줄이고 퍼져 있는 연골을 좀 모아주고 코끝을 조금 높여주면 퍼져 보이는 복코 느낌이 좀 더 개선돼서 좀 더 이뻐질 것 같아요. Okay. 네. Is there a type of bulbous nose that is good to operate on? 일반적으로 수술이 잘 되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두께가 많이 두꺼운 경우에는 수술로서 이제 피부 두께 자체를 줄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깜뚜 같은 경우는 피부가 엄청 많이 두꺼운 것보다는 연골 자체가 좀 커 있는 편이라 연골을 모아주고 연골 크기를 조금 뭐 많이 크다면 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골을 모아주고 코끝을 높여주면 개선될 것 같아서 깜뚜는 이제 복코 케이스 중에서는 좀 더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n there is a bulbous nose that is hard to operate on.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되는 타입은 연골이 좀 크게 발달된 타입은 이제 좀 수술 결과가 좋은 편이고 피부가 두꺼우면 이제 수술을 해서 개선은 되겠지만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o patients with a bulbous nose have a higher chance of needing revision surgery? 복코 수술이라 해서 재수술이 더 높거나 이런 거는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자체가 많이 두꺼운 거는 이제 수술하더라도 좀 제한사항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뭐 한 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좀 개선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복코 수술이라고 해서 좀 더 재수술을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What do you think is a beautiful nose? 제가 생각하는 예쁜 코는 일단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코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뭐 눈, 얼굴이라든지 다른 이마, 광대, 뭐 다른 얼굴 주변 부분하고 본인 얼굴하고 잘 어울릴 때 그게 이제 가장 예쁜 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잘 어울리는 코 안에서는 콧대라든지 코끝이 조금 더 높아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좀 더 예쁘고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은 입체적이고 좀 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을 때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네. Would you be able to make my nose like that as well? 감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끝에서 비주로 넘어가는 라인 자체가 약간 둥그스름한 느낌을 주고 있고 코끝 높이가 엄청 낮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코 모양은 예쁜 편인데 이제 조금 더 미간 사이를 조금 더 높이고 좀 더 퍼져 보이는 느낌을 개선을 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얼굴에 비해서 코가 약간은 큰 느낌이 있어서 그것만 조금 보완하면 조금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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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answering all my questions, Dr. Yu. You're welcome. Alright, I'm looking forward to my new nose. And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